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3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consider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consider 하면은 생각해봐. 자, 1989년을. 자, 위치는 1989년은 자, symbolize예요. 자, symbolize는 상징 하는데 the rise는 상승. 상승을 상징해요. So, of globalization paradox를. 세계화의 역설. 이게 중심 소재입니다, 지금. 세계화의 역설이라는 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겠죠. 1989년도에, 자, 중국의 정부는 사용했어. 이 정부의 military strength는 군대 힘. 군대 힘을 사용했는데, to put down, 이거는 잠재우다. 자, 잠재우기 위하여 사용했다. 그래서 토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자, the protest는 항의. 자, 항의를. 자, in, 어디에 썼냐면은, 이거, 천안문 광장. 유명한 사건이죠. 굉장히 잔인한. 자, 그래서 우리 순서로 보시면은, 자, 일단 A에는 자, 베를린 워가 나오면 안 돼요. 왜? 천안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넘어가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a series of pro-democratic demonstrations led by students, intellectual labor activity resulted in military crackdown. 여기서 일단 B가 힌트가 되네요. 다음 일단 C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오네요. 자, 천안문 이벤트는 marked the fall of the free democracy movement China, which held. 근데 뒤에 또 베를린원도 또 나오죠. 근데 베를린원이 두 번 나오려면은 천안문 들어가고 베를린 장벽 들어가고 두 개 한꺼번에 들어가고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순서가 1, 2, 3 이렇게 되는 게 답일 것 같네요. 그래서 B, A, C가 답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B 볼게요. 자, a series of부터. 자, series는 1년의. 아, 또 안 들어가네. 자, 1년의. 아, 망했다. 자, 1년의. 자, pro democracy는 친민주적. 아이고, 왜 이러죠? 컴퓨터가 좀. 자, 친민주적인 컴퓨터가 좀 과열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demonstrations 하면 여기서는 운동. 뭐, 운동이. 자, led가 지금 과거 분사로 썼죠. 이 운동은 이끌어진이죠, 수동으로. 자, 학생들과, 그다음 intellectual들과, 그 다음 labor activist들에 의해서 이끌어진. 자, intellectual은 지식인. 그리고 노동 활동가. 활동가, 노동 활동가들에 의해서 이끌어진 이 민주화 운동은 결과가 되는데, 자, 군대 탄압, 탄압, 하나? 와, 큰일 났다. 자, 탄압이 결과가 됐다. 자, 데스는 이란 군대 탄압은 left behind, 뒤에 남겨놓다. 아, 그냥 남겨놓더라고 해도 되겠네요. 뒤에가 없네. left behind가 안 하고 between이네요. 남겨놨는데, 자, between A and B죠. 400에서 800명의 civilization. civilization 하면 시민. 자, 시민들의 죽음을 남겨놨고,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자, between 7,000에서 10,000 명의 injured 부상을 남겨놓게 됐다. 오늘 그만해야 되겠네요. 컴퓨터가 이제 망태 갔어요. In the same year, 같은 해, in Europe, 유럽에서 다른 역사적인 이벤트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다른 역사적인 이벤트가 다음에 베를린 장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시면은 아까 A의 베를린 장벽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스, 여기까지. 자, 베를린 월. 자, 베를린 장벽은 자, which had separated 대각으로 썼어요. 분리. 분리라고 못 알아들을까봐. 자, 이전에 분리시켰던 서쪽 독일을, 자, separate A from B로 썼죠. 서쪽 독일을 from 동쪽 독일과 분리시켰던 실제 주어는 베를린 장벽이, 두 번 썼네.
자, was knocked down. knocked down 하면은 무너뜨리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무너뜨려졌다. PP로 썼죠. 자, laying to the rest 하면은 to the rest tangible symbol. laying to the rest는 영원히 쉬게 하면서 라고 유혹하겠습니다. 영원히 쉬게 하는데 tangible은 유형의 유형이란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을 자 of cold war cold war는 냉전 자 냉전의 상징이었던 걸 영구히 잠들게 만들었단 말 없애면서 자 데이비드 하셀코프는 아마 전격 제트 작전일 건데 이거 자 영화배우요 영화배우인데 자 standing 자기가 서다의 능동의 뜻이죠 standing on the belly wall belly wall 위에서 서있던 데이비드 하셀코프는 performed는 여기서는 공연 공연했는데 그 사람의 유명한 노래 Looking for Freedom이라는 노래를 자, The Two 1989년의 두 개의 이벤트들은 are paradoxical 하면 여기서 역설적인 이벤트다 역설이란 말은 두 개의 이벤트의 성질이 굉장히 달랐다 같은 해에 발생했지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들어가니까 C가 순서가 맞아요 자, C 보시면은 자, 천안문의 이벤트들은 mark 표시했는데 그래서 빈칸에 여기서는 fall이에요. fall이 떨어지다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몰락. 자, 몰락. 몰락을 나타내죠. 몰락을 나타내는데 of 자, 친민주적인 움직임에 중국에서. 자, 위치가 나타나는 것은 위치 halted movement. 자, 이 천안문의 이벤트는 halt는 멈췄다. 막았다는 뜻이에요. 자, 움직임인데 자유를 향한 실패했으니까. 자, while은 여기서는 당연히 반면에. 자, 반면에 이거 반면에죠. 반면에 the dismantling of the Berlin Wall까지 dismantling이 주어요. 그래서 해체. 해체인데 멘트를 깨부시다 뜻이죠. of Berlin Wall의 Berlin 장벽의 해체는 자, represented가 동사 대표. 자, 대표했는데 또 beginning은 시작인데 of a new world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of freedom 어떤 세계냐면 자유와 그리고 democracy 민주주의에 그러니까 얘는 성공 얘는 실패 자 globalization 하면은 세계화는 자 liberate 해방 시켰어 그러나 at the same time 삽입절이고요 자 동시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단수 단수 동사 s 그다음 단수 주어 단수 동사 s 주어 한번 더 넣어보시면은 세계화는 놓았는데 pressure 압력 압력을 놓았다 자 on 어디에 나라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복수 자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화가 가져온 두 가지 다른 양상이죠 이런 걸 우리 paradoxical 혹은 paradox라고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천안문 광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동독과 서독에 나타났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독일이 많이 발전했죠. 이 두 가지 같은 해에 발생했던 사건을 우리 빅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화의 역설.